YTN 뉴스 FM 강성범이야 강성범이야. 스페셜 MC 일명 땜빵 MC 강성범의 뉴스 전면승부. 이동형의 뉴스 전면승부. 안녕하십니까, MC 권한대행 강성범입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건데 건방 좀 떨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던 2016년에 군납비리가 있었죠. 144억 원짜리 대북 확성기가 불량품이었습니다. 대표는 구속이 됐지만요, 관련 장교 두 명은 무죄가 났죠. 왜 무죄가 났을까요? 이 둘만 관련된 게 아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이 지긋지긋한 군납비리를 보면서 2004년도 한 군 법무관이 사성 장군 두 명을 비리 혐의로 구속을 하고 옷을 벗긴 전대미문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 법무관 어떻게 됐냐고요? 잘렸죠. 2016년도에도 그런 법무관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덜 아쉬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법무관은요, 훨씬 더 큰 일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사성 비리 장군 두 명을 날려버린 그 법무관이 누구냐고요? 다음 달 국회의원이 되는 최강욱 당선인입니다. 건방 좀 떨어봤습니다. 4월 22일 수요일 MC 권한대행 강성범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4.15 총선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지역구가 원래 김포였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옮기셨습니다. 양산 의뢰에 출마하셔가지고 이기셨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이제 뭐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존재감을 더욱 키웠다라는 평가도 있죠. 직접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두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입니다. 네,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당의 요청에 따라서 그 편하다기보다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김포를 떠나서 험지로 가셨어요. 어떠셨어요? 예. 힘드셨죠? 뭐 경남으로 돌아온 저를 우리 양산 시민하고 도민들께서 품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부산은 뭐 김영춘 장관이 맡았고 제가 경남 울산 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여하튼 뭐 행상 유지밖에 못해서 좀 반성하고 있고요. 하여튼 부울경의 보석 같은 낙선 후보들한테 참 많이 미안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김두관 의원님도 그 쫄깃쫄깃하셨을 것 같아요. 출구조사에서는 조금 뒤지는 걸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역전을 하셨습니다. 예. 개표상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막판에 이제 보수 결집으로 흔히들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지옥에 다녀온 그런 심정이었는데요. 네. 사실 뭐 속으로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좀 승리를 안겨주시리라 이렇게 좀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경남에서 오랫동안 쭉 사회 활동하고 또 경남 도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네.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경남 도민들에게 마음 빚도 많이 지었지만 또 도민들이 언젠가는 또 저를 따뜻하게 품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네. 이번에 양산에 돌아오게 됐는데 이렇게 좀 따뜻하게 시민들께서 저를 품어주셨죠. 예. 그러니까 출구조사에서 조금 지는 걸로 나왔는데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셨다. 그죠? 예, 뭐 그러긴 했는데 워낙 박빙이라 계속 새벽까지 잠 못 자고 지켜보신 분들한테 송구스럽죠. 예. 아무튼 고생하셨고 이제 뭐 또 열심히 일하셔야죠. 자, 보수 진영 일각에서 먼저 보수 유튜버들이 시작한 이 사전투표 조작서를 이제 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받아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좀 과학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이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아마 패배를 해서 그 충격 때문에 아마 뭐 자기들 좀 그 후 지지자들 단련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지금 뭐 시대가 시대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아, 틀렸죠. 오히려 예. 오히려 뭐 이렇게 패배한 것에 대해서 좀 자기들이 돌아보고 또 성찰하면서 왜 패배했는지를 좀 심도 있게 좀 체크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예. 하지 않고 오히려 뭐 선거 조작 이야기하는 게 우리 네. 국민들. 한데 전혀 설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자, 이번 총선이요.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사실은 그 경상도 쪽으로 보면은 좀 안 좋아졌어요. 그죠? 이게 지역주의가 네, 다시 부활하는 그런 조짐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석수는 저희들 10석에서 PK에서 7석으로 3석이 줄었는데요. 네, 그렇죠. 20대 총선보다는 지금 5.6% 정도 지지율이 높아졌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지역주의를 해결한 건 아니고요. 네. 영남의 이 지역 그 지지도 상승은 사실은 그동안 영남 후보들은 눈물과 희생에 싸운 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북의 포항의 허대만 후보는 5번, 우리 경남 마산 해운구 하기남 후보도 5번 나가서 다 떨어졌거든요. 아유, 아쉽죠. 예. 그런 분들의 희생 위에서 이렇게 지역주가 극복되어 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저는 재선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영남에서 고생하신 분들 당에서 좀 전략적으로 인재를 좀 키웠으면 좋겠고요. 네. 이 통당에서 지역주 운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적반하장이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주장을 못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영남이 지역주를 극복하려고 노무현 대통령, 뭐 김부겸 의원, 김영춘 의원 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금 지역주를 극복하려고 패배하면서도 싸워서 그런 성과들이 났는데 네. 호남 지역에 이번에 미래통합당에서 사실은 후보도 내지 못했고 그나마 지역주를 돌파해보겠다고 가서 한번 성공하신 분이 이정현 순천의 국회의원인데 네. 이번에 또 영등포로 옮겼고 또 정은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번에 비례한국당 대표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호남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독점구도를 깨겠다고 아무도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지역주의가 극복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영남은 그래도 저희들이 일관되게 그렇게 패배하면서도 싸웠기 때문에 지역주의가 극복된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 수는 줄었지만 득표율은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네. 정말로 그 예전에는 뭐 호남이건 뭐 경상도 쪽이건 다 뭐 90% 80몇 프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뭐 60, 70%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예, 많이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 앞으로 그 민주당이, 영남권이죠? 영남권에서 더 지지를 받으려면 뭘 이렇게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코로나 문제 때문에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데, 네. 첫째도 둘째도 뭐 민생 안정이고 경제 회복이고요. 또 고용 유지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IMF 때 해고 두기 무너져가지고 네. 엄청나게 이제 거리로 실직자가 나왔는데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부동산 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는 방안도 좀 연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단 불로소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전체적 합의가 좀 필요하긴 한데요. 네. 민주당이 어쨌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압도적으로 지금 밀어주셨잖아요. 지금까지는 뭐 대통령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고 국회가 야당이 발목을 잡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그나마 변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뭐 180석 선진화법을 뛰어넘는 어석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유능한 정부 여당이 돼야 되고 책임성도 강화됐기 때문에 어쨌든 코로나19 이후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시험에서 100점 맞고 난 다음 시험 준비하는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당장 국회가 해야 될 일이 그 긴급 재난지원금 합의인데 말이죠. 그 예. 통합당은 계속 입장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정세균 총리가 여야가 합의하면 100%로 확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당과 정부는 합의가 됐다. 뭐 그러니까 공은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이제 미래통합당이 입장을 밝혀야 될 텐데 만약에 70%를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이 안을 수용하십니까? 저는 뭐 오늘 페이스북에 우선 지난 총선 때는 또 우리 미래통합당이 1인당 50만원씩 한교안 대표 주자 그걸 저희들 총선 공약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다 홍보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지금 입장을 선회를 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 굉장히 합의가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일단 뭐
저 미래통합당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국회에서 70% 통과시키고 나머지 30%는 21대 국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급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네. 우리 국민들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의원님 입장은 그냥 빨리 좀 하자 일단. 예, 그렇죠? 굉장히 재난 극복 그 기금이기 때문에 이게 네. 복지 기금하고 차원이 달라서 굉장히 그 시간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급한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이 70% 통과시켜서 국민부터 살려놓고 네. 또 추가 문제는 다음 21대 국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총선 압승 이후에 그 이해찬 대표부터 해서 열린 우리 당의 교훈을 강조하시면서 좀 몸을 사리자, 뭐 발언을 좀 아껴라. 이런 얘기, 함구령 같은 것도 내려지고요. 그래도 뭐 일을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네. 일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예찬 대표께서 그렇게 당부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열린 우리당 152석 2004년에 가반수 넘는 일당이 됐지만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 내분이 생기면서 질이 멸렬했거든요. 네. 이제 선거의 역사를 보면 압승하면 오만하고 이제 오만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 게 반복되는 겁니다. 네. 이걸 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 야당 탓도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온전히 실력으로 검증을 해야 되고 네. 일단 뭐 우리가 개혁과제가 지금 많이 미안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4년간 경제회복을 위해서 무리 없이 쭉 개혁과제들을 추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제 독일이 그 부채 비율을 61% 넘지 못하라는 법을 그 정리를 했거든요. 네. 지금 우리 GDP 국가 총생산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그 마지노선을 그냥 기재부가 정해놓고 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재정 건전성을 따질 때가 아니고 네. 오히려 이 국가 총생산의 부채 비율이 한 70% 가더라도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이 난국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경제 회복이 가장 우선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21대 국회에서 홍준표 전 대표를 다시 또 만나시게 됐어요. 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양산에서 배워서 진정으로 한번 정책 대결을 하고 싶었는데요. 만약 양산에서 출발을 같이 했다 그러면 이길 자신 있으셨어요? 그 당시 뭐 KBS하고 무슨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한 6, 7% 앞선 여론조사도 있었고요. 네. 또 3, 4% 지난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어쨌든 홍 대표하고는 제 후임 도지사였고 네. 도정의 기조, 정책 기조가 워낙 달랐거든요. 네. 무상급식 문제라든지 전 진주 돌입 어려운 폐쇄 문제 이런 거로 워낙 도정 기조가 달라서 네. 저도 한번 꼭 그런 정책 대결을 해보고 싶었는데 아쉬웠습니다. 예. 별로 그 좋아하시진 않는 것 같네요. 아니 뭐 국회에서 좀 만나서 또 여야를 뛰어넘는 그런 예. 차원에서 좀 그 인원도 하고 국익을 네. 위해서 토론도 하고 해야죠. 사실은 뭐 원내대표 회담도 있고 당대표 회담도 있지만 또 꼭 그렇게 정해진 룰에만 여야가 뭐 소통하고 있는 게 없거든요. 국회의원 다 독자적인 헌법기관이니까 네. 뭐 홍준표 대표 기회가 있는다면 꼭 만나서 정말 이념과 뭐 정당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한번 인원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기 대승적인 차원에서 포용하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2장에서 대통령으로 이 슬로건 이제 발동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유, 오래전 고운데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는 좀. 지금은 예? 뭐, 지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바쁜데. 네. 대선 내기를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또 국민들께서 또 오만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 자꾸 얘기를 하셔야지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건데 슬로건만 네. 걸어놓으시고 말씀을 강하게 안 하시니까. 오래된 슬로건인데요. 네. 오래된 슬로건이니까 이번엔 좀 예? 결정을 짓겠다 이런 마음 강하실 것 같아요. 우선은 뭐 하여튼 내가 또 지역구를 옮긴 만큼 네. 지역 개난에 대해서 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부울경 메가시티에 또 정치적 뒷받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선은 그냥 이렇게 지역이라고 부울경 일에 좀 매진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전체 국회의원 중에 수도권에서도 당선되고 그 지방에 내려가서도 고향에서도 당선되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려면 이렇게 전국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조건은 다 되셨잖아요. 제가 부족해서 하여튼 더 열심히 좀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당권 도전부터는 좀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최근에 뭐 그런 저 보도들을 좀 보긴 했는데요. 네. 아직 고민해 보지 않았고요. 우리 당이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뭐 제가 고민할 사항은 아니라는 게 이제 제 판단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김두관 의원이 나오시면 제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국민들이 생각하기엔. 우리 강성범 선생님까지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가장 적임자라고. 제가 얘기 효과는 없을 텐데 예, 전 네.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의원님 저기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쉬엄쉬엄 하시고요. 20대에서도 예.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심부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진짜 기자 박정호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